바른 형태소 분석기가 나왔네요. 바른. 여기는 홈페이지로 가볼까요? 네, 네, 한번 가보시죠. 그래서 그 한국 형태소 분석기가 요즘에 그 계속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.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, 뭐 지금까지 나온 게 거의 10개 가까이 있었고,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자주 소개했던 키위라는 게 있었고, 뭐 카카오에서 나온 카이나 뭐 메타북 그 전에 나온 것도 있었는데,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건 키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형태 분석기가 나와서 R, 파이썬, 자바, 자바스크립트 다 되고요. 제가 거기 그 우리 KADH 거기 댓글에 달아놨습니다. 그래서 콜앱 링크 예시 코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요거를 쓰시면 얼마 전에 에러도 제가 리부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쓰시면 이제 콜앱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활용할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API 키가 좀 필요해요. 그래서 발은 아까 거기 들어가서 API 키 가입을 하면 API 키 발급이 됩니다. 네, 내 정보 아마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. 네, 네. 저도 들어가면 네.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못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네, 못 들어가겠습니다. API를 공개를 못 하잖아요. 네, 공개를 네. 하면 안 되니까. 네. 가입을 하시고 내 정보로 들어가면 API 키가 발급이 되고요. 좀 웹에서도 바로 쓸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. 제가 좀 써본 결과, 사실, 나쁜 건 아니니까, 제가 여기 이 대표님이 아는 사이여가지고, 네. 그래서 대표님 아는 사이고, 여기 그 우리 KADH 회장님, 박진호 교수님도 여기 이거 프로젝트에 아마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. 이거 개발을 하실 때. 서울대 공문과, 그리고 성대,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들도 좀 많이 들어가 투입이 됐고요. 그래서, 제가 좀 써본 결과, 장점은 뭐냐면, 복합명사 처리가 좀 강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복합명사, 원래 좀, 그거를 사용자사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, 뭐, 예를 들면, 복합명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뭐, 민족, 문학. 민족이랑 문학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면, 이제 그냥 그걸 복합명사로 봐주는데, 그런 것들이 좀, 따로 추가를 안 해도 좀 잘 잡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강점이 있었고, 또 GPU 활용도 가능해요. 좀, 이게, 콜앱 코드 보면 GPU도 가능하다고 해서,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. 민족문학 되나 모르겠네, 근데. 네, 이건 여기선 떼서 나왔는데 아마 텍스트를 여러 개를 더 많이 넣으면 아마 그게 그걸 잡아줄 것 같은데요. 네, 그래서, 네. 아니, 왜 이렇게. 얘를 민족문학으로 들지 말았어야 했어. 오케이. 그래서 알겠습니다. 하여튼 그런 식으로, 네. 그래서. 그게 좀 강점이었고요. 네, 한번 써보시고 R, 파이썬 다 되니까요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저도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맥합을 좀 메인으로 썼고 이제 현대 쪽 할 때 키위 좀 쓰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바른 쪽도 일단 기본적인 여기서 제공하는 테스트기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 여기 보시면 테스트한 것 중에 보시면은 이제 근대 쪽 예, 국화문 혼용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잘 나오거든요. 보시면 옛날 구어체 옛날식 어투 어휘하고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예, 이 그러네요. 정도면은 인식을 잘하네요. 이 정도 예,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완전히 띄어쓰기도 안돼 있잖아요. 보시면은 다 붙여서요. 네, 띄어쓰기 하나도 안 해놓고 옛날 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잘 나.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안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얘조차도 얘를 떼어줘요 이렇게. 네, 네. 다 붙잡고 저 어절이니까. 네, 네 맞네요. 근데 물론 네, 근데 얘는 못 떼어주고 있죠 지금. 네. 조성 500년 실업. 네, 이런 거는 못 떼어주긴 하는데 10분 웃음 뭐 이런 거. 근데 이런 것도 한자를 그냥 묶어준 것 같아요, 여기는. 그래서 한자 처리가 좀 아쉬운 건 있는데, 이것도 못하는 게 수두룩하니까, 그런 거 생각하면. 뭐, 학습 데이터에 한자가 없었을 테니까, 네. 기본적으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니까, 네. 네, 어쩔 수는 없고, 나중에, 뭐, 키위 쪽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, 모듈들, 그러니까, 근대 쪽에 특화된 모듈, 뭐, 이렇게 모듈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. 여기서 해볼까? 단어 분리? 네. 똑같이 나오겠죠, 뭐. 네, 10분. 네. 그래서, 여기, 코레,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뭐, R,
그다음에 파이썬, 자바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지원하고요. 그다음에 콜앱 저희가 교육할 때에는 사실 콜앱이 편하잖아요. 그래서 콜앱용도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곧장 지원을 해주시고 오류가 있어도 오류 곧장 지원을 해드리니까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이분은 이제 비교를 때 키위나 뭐 다른 거하고 안 하고 맥카브하고 하셨더라고요. 맥카브보다 성능이 조금 더 괜찮다 뭐 이런 느낌으로. 네, 저게 그 한국어 모호성 네. 단어 그건데요. 그래서 네. 이제 저게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동음이어나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게 모호한 표현들을 보고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지 어떤 표현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거를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런 거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별로 관심 없으시죠, 유인태 선생님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